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한국 내 미 공군시설과 한국민을 테러 대상으로 지목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ISIL이 최근 자체 해커 조직을 통해 입수한 전 세계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공군기지 77곳의 위치와 21개 국가 민간인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테러를 선동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정원은 특히 한국의 경우 오산과 군산 소재 미 공군기지의 위성사진과 좌표 등이 공개됐고 자국 내 한 복지단체 직원 한 명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등이 드러났다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그에 대한 신변 보호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ISIL이 한국을 테러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테러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지난 5년간 입국한 테러 단체 가입자 50여 명을 출국 조치했으며 사회의 불만을 품은 한국 국적자 2명이 ISIL 가입을 시도하다 적발된 바 있습니다. 이란 정보당국이 수도 테헤란 등 여러 지역을 겨냥한 최악의 테러 기도를 저지했다고 이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국영TV는 정보부의 성명을 인용해 테러 용의자 몇 명을 체포하고 탄약과 폭탄을 압수했으며 현재 테러 기도에 대한 신문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의 말을 인용해 이번 공격이 이슬람교의 금식 성월인 라마단 기간에 맞춰졌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테러 용의자들을 아랍어와 이란어에서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경멸적 표현인 타크피리스로 칭했지만 신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란 관리들은 종종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의 추종자들을 타크피리스로 부르기도 하지만 이번 테러 기도가 ISIL과 연관됐는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분쟁으로 인한 난민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유엔 난민기구가 밝혔습니다. 유엔 난민기구가 오늘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난민과 망명 신청자, 내부 피난민들이 1년 만에 500만 명이 늘어 전체 6,530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난민의 절반 이상은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국적자들로 나타났습니다. 또 유럽의 난민 사태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전 세계 난민의 86%는 저소득과 중간소득 국가들에 수용되고 있다고 유엔은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오늘 무장조직 탈레반이 자살폭탄 공격을 가해 버스 안에 있던 14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자살 폭파범이 걸어서 버스에 접근한 뒤 폭탄을 터뜨렸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내무장관은 숨진 사람들이 네팔 보안 요원들이라고 밝혔으며 부상자 가운데는 네팔 국적자 5명과 아프가니스탄인 4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레반은 이와 함께 카불의 한 도로변 폭발물로 오늘 아침 지역 정치인과 그의 경호원 2명에게 부상을 입힌 것도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 아프간 북동부 바다크샨주의 한 장터에서도 자살 폭파범이 오토바이에 장착한 폭탄을 터뜨려
10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케냐 북동부 지역에서 경찰 차량이 이슬람 가격 단체 알샤바브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아 5명이 숨졌습니다. 사건 당시 경찰은 소말리아와의 국경 지역인 케냐 엘와크 마을 인근에서 한 버스를 호위 중이었으며 반군은 경찰이 탄 차량에 로켓포로 추정되는 공격을 가했습니다. 아프리카 동부 지역에서 활동하는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의 연계 단체 알샤바브는 소말리아에 근거지를 두고 있으며 인접국 케냐를 자주 공격 무대로 삼고 있습니다. 멕시코 남부 오악사카주에서 정부의 교육 정책에 반대하는 교원 노조와 경찰이 충돌해 6명이 숨지고 53명이 다쳤다고 멕시코 당국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교사들이 어제 아순시온 노칙스틀란 마을에서 교육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이 과정에서 무장한 개인들이 경찰에 총을 쏘고 화염병을 투척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6월 20일 월요일 B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 외무성의 관리도 참석한 가운데 반관 반민의 북핵 6자회담 당사국 비공개 회의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립니다. 폴란드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북한 노동자를 받지 않고 있다면서도 이들의 입국을 금지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의 한반도 전개 등에 맞서 핵 보복 위협을 가한 데 대해 대북 압박 정책의 변화를 끌어내려는 의도라고 비난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입니다. 점차 흐려지겠고 평안북도와 함경북도는 오후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0도에서 20도, 낮 최고는 17도에서 31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무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핵 6자회담 당사국들이 모두 참석하는 반관 반민의 1.5 트랙 비공개 회의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립니다. 북한은 최선희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이 참석합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산하 국제분쟁 및 협력연구소가 주최하는 제26차 동북아시아 협력대화가 오는 21일에서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립니다. 북한을 포함한 6자회담 당사국들이 모두 참석하는 반관 반민 1.5트랙 성격의 회의인데 북한은 지난 2012년 제23차 회의 이후 처음 참석을 통보했습니다. 북측 대표론 6자회담 차석 대표를 맡아온 최선희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이 참석합니다. 미국 측은 최근 주 필리핀 대사로 내정된 성김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중국은 우다웨이 한반도 사무특별대표가 참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6자회담 차석 대표인 김건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이 참석하며 러시아와 일본 역시 6자회담 차석 대표를 보낼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회의엔 이처럼 북핵 6자회담 수석과 차석 대표들이 참석하긴 하지만 큰 의미를 부여하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를 둘러싼 북한과 나머지 5자 당사국 간 입장차가 너무 커 어떤 대화의 탄력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지난 5월 열린 제7차 당대회에서 핵경제 병진 노선을 재확인한 이상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긴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한동대학교 국제정치학과 김준영 교수의 설명입니다. 북한의 입장이 지금 대화 공세잖아요. 남쪽을 향해서도 공세고 시진핑하고 만나서도 결국 자기는 대화할 의지가 있지만 무슨 비핵화 조건부를 하지 않는다는 건 분명하게 보여줬잖아요. 지금 한미일은 여전히 6자회담을 재개시키는 자체를 선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다면은 안 한다는 것이 지금 입장이잖아요. 6자가 모이는 건 매우 의미가 있지만 다시 한번 거기 가서 서로의 입장 차이만 확인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해요. 김 교수는 특히 지난 2월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회담 이후 미국과 중국은 상황을 관리하는 분위기라면서 당분간은 미중 양국 모두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전병곤 박사 역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의견 차가 큰 상황에서 원만한 합의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만남엔 대화를 모색, 타진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세미나에선 북한의 비핵화를 놓고
미국과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대 북한 간 구도가 펼쳐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 일본은 북핵 불용과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재확인하고 북한 비핵화를 거듭 촉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비핵화와 안보리 결의의 이행을 재확인하면서도 대화와 협상을 주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전병권 박사는 특히 중국이 북한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병행 전략을 강하게 주장하는 만큼 중국의 역할이 부각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은 어떻든 간에 비핵화를 할 의지가 없기 때문에 다들 모인 자리에서 얼마나 자신들의 그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최소한 동결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의지를 그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느냐가 관건일 것 같고요. 그것을 도와주는 이제 국가라고 한다면은 특히 이제 중국이 비핵화와 평화협정의 투트랙의 대화 전략을 지금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그런 맥락에서 좀 역할을 좀 아마 할 것 같은데요. 이번 세미나는 베이징 시내에서 60km가량 떨어진 휴양지 옌치후에서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회의 참석을 위해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이 20일 오전 베이징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부국장은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육자회담 수석 대표를 맡아오다 최근 외무상으로 승진한 리용호 등과 함께 북한의 북핵 라인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최 부국장은 베이징 공항에서 미국과의 접촉 계획과 북핵 문제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유럽연합 EU에 가입하지 않은 9개 유럽 국가들이 유럽연합의 대북 추가 제재에 동참했습니다. 유럽연합 강력이사회는 16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몬티네그로와 세르비아, 옛 유고슬라비아 연방의 마케도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아이슬란드와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몰도바, 아르메니아 등 9개 나라가 이사회의 대북 추가 제재 결정에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유럽연합은 지난 5월 27일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대북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중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재료나 물품, 기술의 대북 공급과 판매, 이전이 금지됐고 북한을 드나드는 자금의 이전도 금지됐습니다. 또 북한이 운영하는 항공기가 유럽연합 회원국 상공을 비행하거나 착륙 또는 이륙하지 못하도록 했고 북한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선박의 회원국 입항도 전면 금지됐습니다.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을 계기로 대북 제재 조치를 단행했던 유럽연합은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당시에도 금융과 무역 제재, 자산 동결, 여행 제한 등 광범위한 추가 제재를 가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제재 대상에 올린 북한 선박들은 여전히 아시아 영해를 자유롭게 항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중국과 한국을 비롯한 외국 항구에 18차례나 드나드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북한 선박 27척 외에 추가로 12척을 독자 제재 목록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해외 영해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선박은 빅토리 2호입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를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탄자니아 선적인 빅토리 2호는 17일 오후에도 북한 남포항을 떠나 서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가 채택된 지 약 2주 만인 지난 3월 16일 미국의 독자 제재에 오른 빅토리 2호는 지난 3개월간 8차례 중국을 다녀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3월 25일에는 중국의 펑라이항에 입항했고 4월 1일과 12일, 5월 24일에는 르자오항에 도착했습니다. 또한 5월 2일과 12일, 23일과 이달 9일에는 난샨항에 입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빅토리 2호는 가장 최근인 9일 난샨항을 떠나면서 AIS, 즉 선박 자동 식별 장치상의 목적지를 일본 타나베항으로 입력한 뒤 실제로는 북한 남포항으로 향했습니다. 미국의 제재를 의식해 남포항이라는 실제 목적지를 숨겼을 것이란 추정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나머지 11척 중 압록강호와 백마강호 등 5척은 노후화를 이유로 더 이상 운항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드봉호는 지난 2014년 멕시코 정부에 억류돼 최근 몰수 결정이 내려진 바 있어 역시 해상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또 명산 1호 역시 지난 2015년 이후 자취를 감춘 상황입니다. 남아있는 4척의 선박은 당초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가 얼마 후 제외 판정을 받았던 JH-86호와 그랜드 카로호, 진태호, 진텅호입니다. 비록 유엔의 제재 대상 선박은 아니지만 이들 선박들은 미국 정부의 목록에서 제외되지 않아 여전히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 선박들 역시 가장 많이 향한 곳은 중국이었습니다. JH-86호는 지난 3월부터 총 3차례 북한 남포를 출발해 중국 스다오항과 난동항 등에 입항했고 그랜드 카로호 역시 같은 기간 총 3차례 중국 난샤항 등에 입항 기록을 남겼습니다. 진태호는 중국 자푸항과 인도네시아 두마이 등 두 곳을 다녀갔고 또 지난 3월 유엔 제재 대상에 올랐을 당시 필리핀 당국에 억류됐다 풀려났던 진통호 역시 중국을 두 차례 방문한 뒤 지난달 29일에는 한국 울산항에 정박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독자 제재에 오른 선박들은 모두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등에 연관됐다는 게 미국 정부의 주장입니다. 특히 활발하게 운항 중인 빅토리 2호의 경우 북한의 부연 운송회사 소속인데 미 재무부는 강원도 원산에 소재한 이 회사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관련 물품을 운송했다는 점을 제재 이유로 밝힌 바 있습니다. 재무부는 미국의 제재 대상 선박들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재무부는 제재 위반과 관련해선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서도 재무부 산하 자산통제국은 계속해서 제재를 이행하고 단속하는 것은 물론 잠재적인 제재 위반을 감지하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 역시 BOA에 유엔 결의에 따라 모든 북한 선박을 수색해야 하지만 이런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선박 혹은 북한 선적이나 북한 선원이 승선한 선박들의 입항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제재 선박들이 가장 많이 입항한 중국은 이들 선박들의 입항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BOA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미 외교부 대변인 성명 등을 통해 특정 국가의 독자 제재를 따르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제재 대상 선박에 대한 입항 금지나 몰수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폴란드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북한 노동자를 받지 않고 있다면서도 이들의 입국을 금지한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북한 노동자들에게 비자를 한 건도 발급하지 않은 건 맞지만 비자 심사는 계속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백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폴란드 정부가 북한 노동자 입국을 정책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폴란드 외무부는 17일 북한 노동자에 대한 비자 발급 중단이 영구적 조치인지 여부를 묻는 BOA의 질문에 그럴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외무부 대변인실은 북한의 1월 6일 핵실험 이후 북한 노동자에 대한 비자를 단 한 건도 발급하지 않았다는 지난 7일 BOA 보도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폴란드는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자국 내에서 북한 국적자들의 노동을 금지할 구체적 법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행법에 따라 북한 노동자들의 모든 비자 신청권을 개별적으로 심사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조준혁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7일 폴란드 정부의 조치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북한 해외 노동자 문제 대응 노력을 평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폴란드 외무부는 또 현재 자국 내 북한 노동자 규모가 한간에 알려진 800명이 아니라 500명 안팎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 명단을 제공해달라는 BOA의 요청에 폴란드 정부는 북한 당국과 직접 노동자 교류에 관한 양자 협약을 맺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고용 절차나 홍보에도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 기업의 독자적 협약에 근거를 둔 협력인 만큼 폴란드 외무부로서는 관련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외무부 대변인실은 또 북한 노동자들의 강제노동으로 구설수에 오른 폴란드 조선회사 크리스트와 나우타에 대한 조사와 재발 방지책을 묻는 질문에 폴란드 내 북한인들의 노동은 노동법 조항에 의해 엄격히 규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외 노동자들에게도 폴란드 시민에게 적용되는 것과 똑같은 규정이 적용된다는 설명입니다. 대변인실은 폴란드 국가근로사찰단과 국경경비대와 같은 정부기관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고용 여건을 점검하고 작업장에서 폴란드법이 준수되도록 확인하고 있다며 북한인들이 고용된 회사 역시 정기적 시찰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백성훈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인 미시시피호의 한반도 전개 등에 맞서 핵보복에 나설 수 있다고 위협한 데 대해 대북 압박 정책의 변화를 끌어내려는 의도라고 비난했습니다. 대화에 앞서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북한 특유의 협박 공세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핵심 권력기구인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에 대한 핵보복 대응을 위협하고 나선 데 대해 대북 압박 정책의 수정을 노린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의 20일 정례 기자설명회 발언 내용입니다. 북한이 당대회 이후에 한동안 대남 위장평화 공세를 해왔습니다. 더 이상 그것이 통하지 않게 되니까 이제는 위협을 통해서 우리의 태도 변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도발 위협이 북한에 대한 어떤 대북 제재 공조에 균열이 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대화와 협박 카드를 번갈아 쓰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공조에 틈을 벌리려는 의도라는 게 한국 정부의 판단입니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이에 앞서 20일 대변인 담화를 내고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미시시피호의 한국 입항과 민간 정보회사인 스트랫포의 북한 정밀 타격 시나리오 공개 등을 자신들에 대한 핵 공갈이라며 무자비한 핵 보복 대응을 유발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방위 담화는 이어 북한군이 B-52H 전략폭격기가 이륙하는 미국 괌의 앤더슨 공군기지와 핵동력 잠수함이 발진하는 해상기지 등 미군 기지들도 자신들의 정밀 타격권 안에 넣은 지 오래라며 시대착오적 망상에 빠져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위협했습니다. 담화는 또 북한에겐 평화가 소중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 또한 변함없는 지향이라면서도 자신들의 평화 수호 방식은 평화를 해치려는 그 누구든 선제 타격을 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도 이날 논평에서 미국의 핵 위협에 맞서는 것은 명백한 자위권 행사라며 한반도 정세의 주요 변수는 미국이 어떤 자세로 나오는가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방안보포럼 양욱 연구위원은 북한이 미시시피호 한국 입항이나 북한 정밀타격 시나리오를 담은 민간 보고서 발표를 미국 측의 강력한 경고로 보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굉장히 어느 때부터 민감하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동안 한 짓이 있잖아요. 그렇게 국제사회가 경고를 하고 미국이 그렇게 압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4차 핵실험까지 실시하고 동북아를 긴장으로 몰아가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은 경고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이고 결국 이 스트랫포 보고서라는 것이 좀 우회적인 경고의 성격이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번 담화가 곧바로 대립 국면을 선언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오히려 유리한 대화 국면을 만들기 위한 북한 특유의 협박 공세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장용석 박사도 북한이 담화에서 한반도 평화를 언급한 것은 은연중에 대화의 필요성을 내비친 것이라며 미군 전략자산 움직임을 자신들의 핵무장을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의 전략무기가 한반도에 전개되는 상황은 북한의 입장에서 자신들을 침공하려고 한다는 어떤 기존 주장을 정당화하는 가장 좋은 요소이기도 하거니와 이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전쟁 억제력 강화, 특히 핵보유와 같은 군사력 증강이 정당함을 과시하고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대화 국면에서도 보다 유리한 명분을 축적하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지난달 초 7차 노동당 대회를 통해 김정은 체제 수립을 마무리한 북한이 당분간 대화 공세의 끈을 놓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의 올해 식량 부족량이 4년 만에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주민들에 대한 당국의 배급량도 6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식량농업기구에서 북한을 담당하는 세계정보조기경보국의 크리스티나 코슬렛 동아시아 담당관으로부터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코슬렛 담당관을 인터뷰했습니다. 코슬렛 담당관님, 우선 북한 식량 사정에 대해 살펴보죠. 요즘 북한의 식량 사정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The food security situation due to the decreased production
is expected to worsen compared to previous years. 지난 몇 년간보다 훨씬 안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가을 추수한 주요 곡물의 수확량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쌀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26% 감소했고 옥수수도 3%가량 감소했죠. 북한이 올해 외부 지원이나 수입으로 충당해야 할 식량 부족량이 69만 4천 톤에 이르는데요. 이 같은 식량 부족분 규모는 2011년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하지만 현재 확보한 식량은 부족분의 3%가량인 2만 3천 톤에 그치고 있습니다. 북한이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에서 식량을 수입하거나 지원받았나요? The food aid mainly came from Norway. Norway in form of maize, 1,000. And then Russian Federation, 4,600. 식량 지원은 주로 노르웨이나 러시아, 유엔으로부터 받았는데요. 노르웨이에서 옥수수 1,000톤, 러시아에서 밀 4,600톤, 유엔에서 4,000톤가량을 지원받았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에서 밀 12,000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옥수수 1,100톤가량을 수입했습니다. 이는 5월 말 기준인데요. 6월에 수입이나 지원이 더 있을 수는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아시다시피 5월부터 8월 말이 춘궁기인데요. 북한이 이 기간 외로부터 식량을 더 많이 수입하거나 지원을 받지 못하면 식량 부족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 당국의 식량 배급량을 통해서도 북한의 식량 사정을 가늠할 수 있지 않나요? Yes, this is another. This also, in a way, can be explained by the shortage, current shortage of cereals or in the country. 그렇습니다. 식량이 적게 배분됐다는 것은 그만큼 식량 사정이 좋지 않다는 걸 의미하죠.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북한 당국이 주민 한 명당 하루 배급한 양은 370g입니다. 하지만 4월부터 6월 배급량은 360g으로 줄었는데요. 이는 지난 2010년 이래 가장 적은 양입니다. 그만큼 식량 사정이 좋지 않다고 볼 수 있죠. 북한에서는 6월에 밀과 보리, 감자 같은 이모작 작물을 수확하지 않습니까? 올해 이모작 작물 수확량 어느 정도 되나요? 2016 early crop is currently being harvested. It's still ongoing. Right. We forecast, yes, and we kept the. 현재 수확이 진행되고 있어서 정확한 수량량은 아직 모릅니다. 다만 지난해 9월부터 날씨가 좋았고 올해 초도 지난해와 달리 물 사정이 좋아서 수확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북한 당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감자와 밀, 보리 등 조기 재배 작물의 수확량은 36만 3천 톤 정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21% 증가한 규모죠. 식량농업기구 전망도 이와 비슷합니다. 봄 감자는 지난해보다 27% 증가한 29만 7천 톤, 밀과 보리는 지난해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서 6만 6천 톤을 수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모작 작물 수확량이 증가하면 식량난을 더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요? The agricultural represents only 10% of the total annual production. So it's a very small crop. It will definitely help in the following several weeks. 이모작 작물은 전체 곡물 생산량의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은 양이죠. 5월부터 가을 추수 전까지인 춘궁기 기간 동안 몇 주 동안은 식량 사정에 도움이 되겠지만 7월부터 9월 정도에는 식량 부족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지난 2010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고 올해 식량 부족량은 4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장마당에서 쌀 가격은 4,900원에서 5,000원 정도로 굉장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가격이 이렇게 안정세를 보이는 이유 어떻게 보시나요? 시장이 안정된 만큼 주민들의 식량 섭취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You know, I'm afraid that we don't have any information on price trends in the country. 저희가 북한 장마당 곡물 가격 정보가 없어서 이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올해 쌀과 옥수수 등 가을 농사 전망은 어떤가요?
They had good rainfall and during the last several months. Also improved availability. 주로 4월부터 6월 중순까지 쌀과 옥수수, 콩, 감자 등 주요 작물을 심는데요. 날씨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수량도 좋고요. 여름에 홍수 등 재해가 없고 날씨가 계속 좋게 유지된다면 올해 가을 수확량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레 담당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식량농업기구에서 북한을 담당하고 있는 세계정보 조기경보국 크리스티나 스콜렛 동아시아 담당관과의 인터뷰 전해드렸습니다. 대담의 김현진 기자였습니다. 매주 월요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최근 한국 경찰청이 북한이 한국 대기업과 정부기관 등의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북한이 동남아 국가 은행을 해킹했다는 의혹도 보도했습니다.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이 같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은 과연 어느 정도일지 박형주 기자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난 2014년 11월 미국의 영화 제작사 소니 픽처스의 컴퓨터가 해킹 공격을 받았습니다. 누군가가 전산망을 뚫고 들어와 영화사 간부와 배우의 개인정보, 아직 개봉하지 않은 영화 5편 등을 빼내간 겁니다. 소니 영화사는 북한 김정은의 암살을 소재로 한 영화 인터뷰에 개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평화의 수호자라는 해커 집단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며 영화 인터뷰를 상영할 경우 테러를 가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수사에 착수했고 해킹 사건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미국 국가안보국 NSA도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듬해 1월 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해킹의 배후로 사실상 북한을 지목하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y caused a lot of damage and we will respond. We will respond proportionally and we'll respond in a place and time. And manner that we choose. 이어 백악관은 소니 영화사 해킹의 주범으로 알려진 북한의 정찰총국 등 기관과 단체 세 곳, 개인 10명을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즉각 미국의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하며 핵전쟁까지 불사하겠다면서 맞받았습니다. 북한 조선중앙방송입니다. 그 무슨 변화의 방법으로 붕괴시킬 것이라고 공공연히 지저대는 미친 개들과는 더는 마주앉을 용의가 없다고 단호히 공언하죠. 인터넷으로 다른 컴퓨터에 침투해 자료를 빼내거나 손해를 입히는 것을 사이버 공격 또는 해킹이라고 합니다. 또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해커라고 부릅니다. 북한은 한국 등 해외 몇몇 나라에서 일어난 사이버 공격의 배후로 여러 차례 지목돼 왔습니다.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지난 2009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국 청와대와 국회 등 핵심 국가기관의 전산망을 대상으로 디도스 공격을 감행한 겁니다. 디도스 공격은 한꺼번에 수많은 컴퓨터가 특정 웹사이트를 동시에 접속해 해당 사이트의 서버를 마비시키는 걸 말합니다. 하지만 이때만 해도 북한의 사이버 공격 수준은 초보적 단계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였습니다. 몇 년 뒤 북한은 특정 목표를 정해놓고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1년 4월 한국농협전산센터의 서버 수백 대가 외부의 해킹 공격을 받아 업무가 한때 중단됐습니다. 또 2012년 6월에는 한국신문사인 중앙일보 역시 해킹 공격으로 신문 제작 시스템이 마비됐습니다. 해킹 공격의 배후로 북한 정찰총국이 거론됐습니다. 2013년 KBS와 YTN 등 한국 방송사와 신한은행, 농협 등 금융사의 전산망을 공격한 사건의 배후도 북한이 지목됐습니다. 또 2014년 한국 수력 원자력의 원전 도면이 해킹당한 사건 역시 북한 소행으로 추정된다고 한국 수사당국은 밝혔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정찰총국이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98년 창설된 정찰총국은 간첩 양성과 요인 암살, 테러, 사이버 공격을 수행하는 대남 도발 총괄 조직입니다. 사이버 공격은 121국이 맡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컴퓨터 전문가로 활동하다 탈북한 장세율 씨는 미국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정찰총국 121국에
1,800명의 사이버 전사가 소속돼 있으며 이들은 전 세계에 배치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시대 들어서 사이버 전력의 비중은 더욱 증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2012년 8월 김정은 위원장 지시로 기존의 사이버전을 주도하던 정찰총국 산하 전자정찰국과는 별도로 전력사이버사령부가 창설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이버전 인력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3년 당시 남재준 한국국가정보원장은 북한이 7개 해킹 조직에 1,700여 명의 요원, 4,200여 명의 사이버전 지원 조직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국 국방부가 자체 발간한 자료에는 북한의 사이버 요원이 6천 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요원들은 어려서부터 컴퓨터 집중 교육을 받아온 사람들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주로 평양의 과학영재학교인 금성12중학교에서 컴퓨터 집중 교육을 받습니다. 그 뒤 미림대학이라고 불리는 총참모부 산하 지휘자동화대학이나 모란봉대학에서 3년에서 5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서 이른바 사이버 전사로 키워집니다. 또 북한의 사이버 요원들이 중국 기업에 위장 취업을 해 해커로 활동하고 있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 공작기구인 통일전선부 출신인 탈북자 장진성 씨는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에서 북한의 해커들이 주로 중국 기업의 평범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취직한 뒤 북한에서 지령을 받으면 해킹 공격을 개시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사이버 공격에 이처럼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비용 대비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또 사이버 공격의 진원지를 규명하는 것이 어려운 데다 피해 국가나 기관 등이 대처하기 쉽지 않은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탈북자 출신인 김흥광 전 함흥컴퓨터기술대학 교수입니다. 뭐 그쪽에서도 그 지금 얻어지는 성과가 상당히 좋기 때문이란 말이죠. 다른 전력들은 사실 일상 상태에서 이를 사용할 수도 없고 또 사용해도 반드시 이제 그 보복이 뒤따르기 때문에 함부로 쓸 수 없잖아요. 사이버 전력은 마음대로 쓸 수 있단 말이죠. 가품 채우고 파괴시키고 분란에 빠뜨리고 자기들의 능력을 과시하고. 또 다른 나라에게서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빼내기 위해 해킹을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외화벌이가 절실한 북한이 경제적 목적으로 해킹을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지난달 뉴욕타임스 신문은 최근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서 발생한 해킹 사건에 북한이 연루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안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전문가마다 견해가 다릅니다. 미국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애틀란틱 카운실의 제이슨 힐리 사이버 국장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 능력이 실제보다 과장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We tend to really, really exaggerate the implications of cyber attacks. There has never, that I can find, been a really strategically significant cyber attack. None. They don't have the money. They don't have the capability to discover the zero days. They don't have the infrastructure. 힐리 국장은 북한이 일회성 공격으로 잠시 혼란을 줄 수는 있겠지만 일각의 우려처럼 방어벽을 뚫고 지속적인 타격을 가하거나 사회에 공포를 초래할 수 있는 사이버 공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수준의 공격을 위해서는 고도의 설비와 인력이 필요하다며 미국과 러시아, 중국, 프랑스, 이스라엘 정도가 이 같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반면 미국 워싱턴의 연구기관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이 정보기술 후진국으로 알려져 있는 것과는 달리 고도의 해킹 능력을 갖춘 특수병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고려대학교 정보대학원 김승주 교수는 북한의 컴퓨터 분야 인재들의 수준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결코 뒤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해킹이나 컴퓨터 관련한 것이 그렇게 어떤 많은 돈을 안 들이고도 어떤 지식을 쌓을 수 있는 분야라는 건 맞고요. 굉장히 유명한 전 세계 대학생 프로그래밍 경진대회가 있습니다. 그게 ACMICPC라고 하는 대회고요. 예. 우리나라 대표로는 고려대학교와 카이스트가 나갔었어요. 그런데 거기 김일성 대학 출신의 학생들도 이번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김일성 대학 출신 학생들이 카이스트나 고려대학교보다 순위가 높아요. 김 교수는 또 북한의 최고 통수권자인 김정은 위원장이 이 분야에 관심이 많다는 점, 해킹 실력을 인정받으면 중국 등 해외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점도 북한의 컴퓨터 인재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들어 국제사회에서 사이버 공격을 기존 육상, 해상전과 같은 전쟁으로 간주해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미 사이버 공격을 전쟁 행위로 규정하고 무력 대응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핵실험 등으로 국제사회와 갈등을 빚고 제재에 직면한 것처럼 사이버전 또한 북한과 국제사회의 새로운 갈등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B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서울에서 6.25 한국전쟁 중 촬영된 사진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전쟁 당시 서울의 모습과 서울 사람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사진들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비참한 경우인데 그때 내가 어디 살았었냐면 동대문 밖 창신 2동.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서울역사박물관 1층에서는 AP통신이 본 6.25와 서울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통신사인 AP통신 특파원이 6.25 한국전쟁 당시 기록한 사진들과 사진작가 김한용 선생이 찍은 다양한 사진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서울역사박물관 전시과의 나신균 학예연구사입니다. 예, 6월 북극보훈의 달을 맞아서 6.25 당시에 AP통신 특파원들이 전장을 누비면서 직접 찍은 그 사진들을 중심으로 해서 당시 전쟁의 상황과 모습 그리고 시민들의 그 생활상을 좀 보여주고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김한용 선생님은 한 50년대 이전부터 이제 다양한 분야로 이제 사진을 찍어오신 작가 선생님이신데요. 특히 지금 이번 전시에서는 6.25 직후에 그 폐허가 된 서울의 모습을 담은 사진 한 세 점을 같이 포함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AP통신 특파원이 찍은 게 22점이고요. 김한용 선생님 작품이 세 점에서 25점 정도 전시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전투사진부터 폐허가 된 서울 도심의 사진, 피란길에 오른 시민들의 모습과 전쟁 이후 다시 일어서려는 시민들의 모습까지 당시 서울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6.25 후에 서울이 함락되고 나서 9월 28일 서울을 다시 재수복할 때 그 무렵에 서울에서의 시가전과 그 당시 이제 그 피해 상황을 볼 수 있는 그 사진들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시가전으로 폐허가 된 그런 모습에서 이제 유엔군, 미군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이 이제 그 시가전에서 저 승리해서 이제 계속 진격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부상자를 뭐 호송하는 모습이라든가 저 전투 후에 이제 그 다시 정비를 하고 예, 진격하는 그런 모습. 일사후퇴 51년도 1월 4일에 이제 중공군 개입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 서울을 뺏기면서 서울에서 이제 남쪽으로 피난 가는 그런 그 뭐 시민이라든가 주민들의 피난 모습들이고요. 이것도 조금 시차는 있지만 51년 4월경에 한강 부교를 이용해서 다시 피난하는 그런 행렬 모습입니다. 9월 28일 날 수복하고 나서 다음 날 이제 중앙청에서 열렸던 수복 기념식과 유엔기를 그 개항하는 그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전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53년 봄쯤에 이제 휴전을 반대하는 그런 시위 모습이 중앙청과 그 일대에서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전시에는 많은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사진들이 6.25 한국전쟁을 겪은 세대들에게는 아프지만 잊지 말아야 할 기억을 다시 불러일으킵니다. 나는 저 영등포 살았는데요. 영등포에서 일사후퇴 때 그 기차 화물통 위에 올라가서 영등포에서 대구까지 만 4일 걸어서 도착했거든요. 그림을 좀 그리려고 이런 디테일을 좀 수집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내가 겪은 거니까. 저 외정 때부터 우리는 외정 때 태어나가지고 미 군정 3년, 또 인민군 저 3년, 또 그다음에 해방돼가지고 우리 국기가 4번 바뀌었잖아요. 일장기, 미 군정기, 인민군기, 태극기 이런 과정을 좀 그림으로만 좀 남겨놓으려고. 그때 뭐 우리 동네도 웬만한 원들 뭐 똑똑한 사람은 또 빨갱이로 맞으면 몰려나가고 아주 동네에서 좌우 싸움이 치열했죠. 동네 간에 동네에서 네. 지방 간에도 그렇고 네, 한 형제 간에도 남북이 갈라져가지고 이 사진은 이게 나 혼자 봐서 안 되겠다. 이거 특히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이 봐야 돼요.
역사에 관심이 많은 젊은 층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사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냥 사진으로나마 이렇게 네. 간접 체험을 할 수 있으니까 좀 더 그냥 책 속에서 말던 거를 더 이해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앞에 이제 김일성하고 스탈린 초상화가 있는 거 앞에서 그 당시에 서울이 이제 잠시나마 북한군에 이제 빼앗겼었으니까 그 앞에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초상화가 있었다는 게 좀 신기하네요. AP 통신으로 본 6.25라고 해서 지금 이제 저는 이걸 안 겪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좋은 자료라 생각을 해서 들어와서 보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나도 다른 세계고 또 전혀 보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정말 저 시대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참담하기도 하고.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벌써 66년이 됐지만 아직도 다가오지 않은 통일에 관람객들의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당연히 돼야죠. 그거는 저는 조만간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전 국민이 기원을 하는데 안 되겠습니까? 저는 된다고 확신합니다. 무력 아닌 무력으로서 지금 계속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얼마나 처절한 싸움이고 남북 간의 싸움이고 이것만 없었던다면 우리가 얼마나 세계에 참 맨 맹주국으로 참 등장할 뻔했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전쟁이 맴돌고 앉았으니까 참 안타깝죠. 한편 전시회에는 6.25 한국전쟁 당시 시가전과 폭격으로 인한 서울 시내 피해 상황이 매우 사실적으로 표시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전제표시도도 전시되어 있는데요. 지도에는 6.25부터 9.28 서울수복까지 피해 지역은 주황색으로 일사후퇴 이후 시기는 청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다음 달 17일까지 열리는데요. 휴관인 월요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가 대기 오염에 대한 걱정이 큰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된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서해 지역에 있는 화력발전소에서 만들어진 대기 오염 물질이 북서풍을 타고 한국 전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만들어진 자동차 오염물질이 400km 이하 떨어진 부산까지 날아가고 있고요. 청정지역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강원도에서도 산업단지가 있고 또 건설 중장비의 움직임이 많은 원주시의 경우 초미세먼지로 인한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조사는 한국 국립환경과학원과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 관계자로 구성된 한미 공동 대기질 연구를 통해서 나온 것인데요. 올해 5월 초부터 최근까지 항공기와 인공위성을 활용해서 한국에서 미세먼지가 어떻게 전국적으로 퍼지는지 처음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화력발전소, 자동차, 산업단지 이런 것들이 한국의 초미세먼지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충청도 지역을 중심으로 이 서해안 쪽에 한국의 그 전체 석탄 화력 발전소 53기 가운데 26기가 있습니다. 네. 화력 발전소 인근 지역 대기 중에 이 황산화물을 만드는 아황산 가스 수치가 높다는 것이 이 항공기를 활용한 대기질 조사에서 확인된 건데요. 문제 대기 물질이 봄철이 되면은 바람을 타고 한국 전체로 퍼져 나가고 대기 중에서 다시 한번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2차 초미세먼지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 이 부분이 지적됐습니다. 중국발 초미세먼지는 높은 고도의 기류를 타고 이 한반도로 넘어오고 있지만 한국 안에서 만들어진 초미세먼지는 사람들이 숨쉬기 좋은 그 지표면 가까이서 낮게 깔린 채로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해 한국 전역의 하늘이 고농도 미세먼지에 갇혔던 시간이 31일, 그러니까 한 달이 조금 넘는 시간이었는데요. 평균적으로 보면
어떤 지역은 62일 동안 이 고농도 미세먼지를 들이마신 셈이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와서 오늘 사람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서울통신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한국 군이 다문화 군대를 준비한다는 소식이 있네요. 이 다문화 군대라는 게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모두 한국인인, 뭐 순수 한국인이라고 표현을 하자면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청년으로 구성된 지금까지의 군대가 아니라 부모 중에 한 명 이상이 외국 국적을 가진 다문화 가정에서 자란 청년들이 앞으로 한국 군대에 많이 입대하는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네.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다문화 가정 관련 관심이 좀 높아 있는 상태인데요. 이제 한국 군대가 그런 관련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는 겁니다. 한국군에서는 앞으로 9년 뒤인 2025년부터 다문화 군대로 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관련 대책 준비에 들어갔다는 소식 오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문화 군대라고 표현할 만큼 군인이 되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많아진다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만 18세 이하의 다문화 가정 자녀는 20만 8천여 명입니다. 2006년에 2만 5천여 명이었던 것에 비해서 8배 이상 늘어난 것인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교육 정책, 뭐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서 기울인 관심, 이제는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만큼 군대 문화로 정착시켜야 한다. 이런 과제를 안게 된 것이고 오늘 관련 소식이 지금 한국의 현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2011년 이전에는 외관상으로 혼혈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1월부터는 현역은 아니지만 보충역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지금까지는 그 다문화 가정이 보통 그 중국이나 일본 가정에 치우쳐 있었기 때문에 외모로는 크게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동남아시아 다문화 가정 청년이 많아지기 때문에 관련 대책과 준비 더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네. 한국군에서는 2025년과 2031년 사이에 1년에 평균 8,500여 명의 다문화 청년이 군에 입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다문화 군대를 위한 준비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가장 역점을 두는 것은 그 다문화 가정이 아닌 청년들, 그러니까 뭐 순수 한국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외모 면에서 다른 그 다문화 가정의 청년들이 함께 생활하는 군대 안에서 여러 가지 뭐 생길 수 있는 차별 등 좋지 않은 현상에 대한 교육을 해서 미리 방지한다는 것이고요. 네. 나아가서 다문화의 좀 친화적인 분위기도 만들고 전투력 향상시키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군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한국군에서는 2010년부터 진행해오고 있는 이 다문화 관련 교육을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좀 더 교육 내용을 바꾸고 질도 향상시켜서 다문화 군대에 대한 존중과 이해의 가치를 높이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네. 서울통신 이제 오늘의 마지막 소식이 되겠는데요. 이제 부자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인식을 물어본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있군요. 한국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부모와 함께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했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히 좀 들어보죠. 네, 요즘 한국 사회에서 유행하고 있는 뭐 금수저다, 흙수저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한 그것을 좀 자조적으로 빗대어 농담한 그런 표현인데요. 그만큼 한국에서 부모의 재력 없이는 부자가 되기 힘들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런 조사는 한국의 경제 전문 일간지인 머니투데이가 창립 17주년을 기념해서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부자 관련된 조사를 한 겁니다. 부자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부자가 되기 어렵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등 자세하게 물어봐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국에서 부자는 어떤 기준인가요? 네, 적어도 자산이 한국 돈으로 10억 원, 미화로는 86만 1,300달러는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응답자의 한 30% 가까이가 이런 답을 했는데요. 노후 자금도 역시 86만 달러 정도는 있어야 나는 부자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0억 원, 그러니까 86만 달러의 기준이 지난 2008년부터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 네.
뭐 172만 달러 정도는 있어야 된다. 혹은 860만 달러는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응답자도 있었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응답하고 있는 부자의 기준 한국에서는 86만 달러입니다. 네. 이런 부자의 기준에 부합하는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도 궁금해지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정확한 것은 뭐 통계 자료를 좀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부자인지 아닌지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응답 결과를 보니까요. 나는 스스로 부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7.7%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92.3% 부자가 아니다 이렇게 답을 한 건데요. 2006년 이후 관련 조사를 쭉 했는데 10년 동안 자신이 부자라고 답한 비율 한 번도 10%를 넘긴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언제쯤 그러면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63.5%가 나는 평생 부자가 될 수 없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고요. 언젠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는 응답자 36.5%였는데 빠른 시일 내는 아니다 이런 조건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차례로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아프리카 대륙 여러 곳에서는 2015년에도 테러가 계속됐습니다. 동부 아프리카에서는 소말리아의 근거지를 둔 테러단체 알샤바브가 모가디슈 국제공항, 소말리아 정부시설, 정부 공무원과 사업자들이 즐겨 찾는 호텔 등에 테러 공격을 벌였습니다. 이 테러단체는 케냐에서도 목격됐습니다. 레이크 차드 고원 지역에서는 보코하람이 나이지리아 북동부와 카메룬, 차드, 니제르 등에서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서아프리카와 사헬 지역의 테러단체들은 서구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호텔과 휴양지를 공격했습니다. 2015년 세계적인 테러와의 전쟁에서 한 가지 중요한 발전은 국가들 간 지역 간의 상호 협력이 늘어난 점이었습니다. 레이크 차드 고원 지역에서는 보코하람에 대처하기 위해 여러 나라가 다국적 연합군을 구성했습니다. 동북부 아프리카에서는 소말리아의 알샤바브를 물리치기 위해 여러 나라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미국은 이 같은 테러 위협을 줄이고 제거하기 위해 애쓰는 동반자 국가들을 돕는 데 개입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소말리아 군과 협력해 알샤바브를 압박하는 아프리카 연합군을 지원하는 한편 소말리아 일부를 장악하고 있는 이 테러 단체를 약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아프리카에서도 범사하라 대테러 동반자 계획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미국은 북부와 서아프리카의 테러 소탕을 위해 알제리, 버키나파소, 카메룬, 차드, 말리, 모리타니, 모로코, 니제르, 나이지리아, 세네갈, 튀니스 등 여러 나라들의 군과 경찰, 민간 운동가들의 협조 체제와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동부아프리카 대테러 동반자 계획은 미국이 자금을 제공하고 시행하는 것으로 지부티, 에티오피아, 케냐, 소말리아, 탄자니아, 우간다, 브룬디, 코모로스, 르완다, 세이셀, 수단과 남수단의 테러 제거 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의 아프리카 담당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차관보는 미국이 아프리카의 정부와 비정부 동반자들과 긴밀하게 접촉하면서 극단적 폭력의 주동 세력이 누구이고 그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이해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아프리카의 민주주의와 평화, 번영을 증진시키기 위해 이 지역 국가와 국민들을 상대로 동반자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것이라고 그린필드 차관보는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8255,
3825-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